안녕하세요.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흩어지는 곳이고요. 때는 2008년 6월 17일,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저녁 8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노상에서 두 남녀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은 어딘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죠. 그런데 잠시 후 그들 뒤로 갑자기 한 남성이 접근합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이 문제의 남성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들더니 두 남녀를 마구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미처 말릴 틈도 없이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범행을 한 후에 남성은 강남 한복판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습니다. 이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쓰러진 피해자들을 구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구조대가 도착했고 긴급하게 피해자들을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 신고를 받은 서초경찰서 강력팀도 병원에 도착하게 됐죠. 안타깝게도 이두 사람의 상태는 너무도 위중했습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여성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한 지 18분 만인 저녁 8시 48분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도 남성 피해자는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혹시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냐고 묻습니다. 이때 남성이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대답했죠. 저 여자, 전 남편 황주현이요. 당시 피해 남성 A씨는 칼에 찔려서 폐가 관통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회복을 지켜보던 상황이었죠. 그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고속터미널, 그 한복판에서 너무도 대범하게 두 사람을 찌르고 달아난 범인은 황주현이었습니다. 그는 1975년 2월 전라북도 남원시 출생입니다. 살아오면서 농기계 거래, 택시기사, 다단계 간부까지 참뭐 여러 직업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지인들에 따르면 황주현 하면 뛰어난 언변이 특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키 180cm에 건장한 체격이 눈에 띄죠. 하지만 난시가 심해서 시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데요. 또한 가지 특징은 양쪽 귀입니다. 일명 만두귀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풀어 오른 귀 같은 모양이죠. 보통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격투기 쪽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귀가 이렇게 자주 쓸리고 비벼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황주현이 무에타이 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인데요. 아마 오랫동안 무술을 익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그는 1997년엔 동갑이던 김 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 기간 동안 아내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6년 만인 2003년 이혼을 했는데, 얼마 후에 황주현이 아내 김 씨를 찾아오더니 끈질기게 사죄해요. 아내 또한 아직 어린 딸이 눈에 밟혔고, 별수 없이 두 사람은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합친 지 3년 만인 2006년입니다. 둘은 또다시 이혼을 해요. 이번엔 오히려 황주현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황주현은 재결합을 한 직후부터 무려 4년간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었죠. 그 해당 여성에 따르면 그녀는 황주현이 유부남인 건 전혀 몰랐다고 해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접근했던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혼한 걸 밝혔는데 여성은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 또한 다른 남성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지만 황주현이 끈질기게 곁을 맴돌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괴롭힘과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요. 이 황주현이 그 뻔뻔함이라는 성질이 굉장히 뼛속 깊이 박혀 있던 것 같은데 이 애인과 잘 풀리지 않던 그때 이 와중에 다시 전처인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잘 있었어? 이러면서요. 아니, 이미 두 번이나 그것도 본인 잘못으로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어린 딸을 핑계로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제안하는데요.
전처 김 씨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확고했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게 돼요. 그러자 사건 하루 전인 2008년 6월 16일 황주현은 돌연 119에 거짓 신고를 합니다. 제 아내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자, 이건 핑계일 뿐이었어요. 이걸 통해 위치 추적을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꼼수는 쉽게 통하지 않았죠. 이게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전처인 김 씨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 우리 딸을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네가 데려가. 딸만 버스에 태워서 서울 고속터미널에 보낼게. 거기서 애 찾아가. 이 메일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김 씨는 결국 여기에 응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2008년 6월 17일 황주현은 초등학생이던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서 자기가 타고 온 트럭을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그런데 이때 트럭에는 심상치 않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는데 보면 김장용 봉투, 마대자루, 칼, 손도끼까지. 여기서 그가 이미 범죄를 어느 정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자 황주현은 딸을 조수석에 둔 채 혼자 하차했습니다. 당시 그는 가발까지 쓰고 변장을 한 상태였고요. 한편 같은 시간 엄마 김씨는 당시에 만나고 있던 자신의 애인 A씨와 함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김씨가 이혼을 한 뒤에 만난 사이예요. 이날 애인 A씨가 동행한 이유는 단순히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저녁 8시 반, 변장을 한 상태로 약속 장소를 서성이던 황주연의 눈에 전처 김씨와 그의 애인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곧바로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고 이들 뒤로 접근하더니 먼저 애인 A씨의 배와 가슴을 막 14번이나 무차별하게 공격했어요. 정말 남자는 무방비로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칼이 향한 곳은 전처 김씨입니다. 그녀의 목덜미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더니 마치 자기 소유라도 된 듯 질질 끌고 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18번이나 찔렀고요. 이 상황은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현장은 사람들의 비명과 공포로 완전 아수라장 됐죠.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한 황주현은 이후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신속히 도주했던 겁니다. 두 건의 살인, 그리고 심지어 지금 주차장 차 안에는 딸까지 있어요. 정말 잔혹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죠. 사건 다음 날인 6월 18일, 황주현의 행적을 좀 알아볼까요? 신도림역 역사에서 자신의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이야기, 또 딸을 챙겨달라는 말을 남겼죠. 그리고 50분 뒤에 이번엔 그가 영등포 구청역에서 지하철에 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강남역, 사당역, 삼각지역 등에서 지하철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차한 곳은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이었죠. 여기서 CCTV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자, 이 행적은 좀 특이하죠. 여기서 계속 내렸다 탔다 했으니까요. 일부러 연관성이 없는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CCTV에 노출을 한 것으로 보여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긴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날부터 22일이 지난 7월 10일입니다. 황주현의 행적이 새롭게 발견되는데 거긴 뜻밖에도 방배동에 있는 한 PC방이었어요. 자, 범행을 저지른 이 고속터미널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죠. 이 PC방에서 황주현은 자신의 아이디로 한 농기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곧장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PC방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추적하는 데는 실패해요. 물론 경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자 했죠. 당시 서초경찰서 강력팀 천연길 형사님은 황주현이 시력이 0.5 이하로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7천여 개에 있는 안경점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죠. 범인이 분명 언젠가 안경을 맞추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몽타주를 보냈던 건데요. 또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하면서 각종 방송사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황주현의 행적이나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통화 내역, 인터넷 접속, 신용카드, 하물며 교통카드 같은 어떠한 생활 반응도 없어요. 사건이 발생한 건 2008년 6월. 그날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 그 중에 첫 번째는 1차 수배,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수배입니다. 보시다시피 얼굴이 꽤나 상세하게 드러나 있죠? 사실 사진도 아주 다양하게 남아있어요. 또 만두 귀에 덩치도 있는 편이라 처음에 경찰은 수색을 금방 할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범행 장소가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목격자도 상당했거든요. 귀 모양도 귀 모양인데 얼굴도 각져있고 또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이런 특징은 좀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그런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거는 고사하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황주현의 지인에 따르면 그는 범행 이전 기묘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난 범죄자들이 잡히는 게 이해가 안 돼. 난 안 잡힐 자신 있거든. 어쩌면 황주현이 그 자신감을 드러낸 부분을 현재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의 도주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바로 밀항입니다. 중국이나 필리핀 혹은 그 외로 갔을 수 있죠. 근데 밀항을 하기 위해선 일단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도 만만치 않아요. 당시에 황주현은 도피 자금이 결코 넉넉치 않았었는데 어떻게 밀항할 돈을 마련했을지도 의문이죠. 게다가 황주현 같은 공개 수배 중인 살인마를 밀항시키려면 뭐 배를 갖고 있는 선주도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워줄 사람을 찾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돈도 더 많이 오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혹시 그가 여전히 국내 은신에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추측은 뭘까요? 그가 신분을 도용해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방배동 PC방에서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범준이라는 가명을 적었어요. 또 주민등록 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되는 여성의 것을 도용했고요. 추적을 해보니까 이건 한 유흥업소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이었던 2022년 6월에 방영된 한 뉴스에서도 황주현이 어쩌면 조선족 등의 신분으로 세탁하고 여전히 이 한국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되었고요. 자, 한국에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몽타주가 계속 배포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지만 외모를 바꿔서 신분 도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살인을 하던 길에 그 가발까지 써서 변장을 했잖아요. 어쩌면 그에게 변장은 익숙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여나 그가 암시한 대로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게 아니냐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말했죠. 난 절대 잡히지 않아. 이 말에 더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그의 나이는 49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중요 수배범에 올라있는 상태인데 국내에서는 최장기 현상 수배범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로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색을 완전히 감춘 채 여러분 중 누군가의 곁에서 뻔뻔히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장기 현상 수배범 황주현. 우리 모두는 그가 검거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